지켜봐라. 자, 미드는 어쨌든 제드가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네. 바텀은 뭐 이 정도면은 벤이 선전하고 있죠. 벤은 어쨌든 상대 원딜과 CS 같이만 먹어도 똑같이만 먹어도 이득을 가져가는 그런 그렇죠. 원딜이니까. 벤 자체가 근데 워낙에 또 이지한테는 은근히 세가지고. 자, 아 이제는 딜교 아예 안 돼요. 왜냐면 저게 문제예요. AD 딜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런 도란육류나 도란방패나 이런 거 간 후에 팔목보호대 가는 유저들이거든요. 이러면은 상대 딜은 딜대로 박히는데 본인한테 본인 딜이 상대한테 안 박혀요. 그렇죠. 예. 네. 완설치하고. 일단 라인전 굉장히 힘든지만 글로브 굴도 지금 별 차이 없네요. 다른 라인에서 잘해주고 있어서. 아 근데 베이지 잡혔어요. 어 들어와요? 와 장난치기 재간둥이가 있죠. 네. 어그로로 이제 풀 수 있다는 거 스킵 믿고 들어오는 야. 거죠. 와 근데 라머스가 잘못했긴 잘못했네요. 하지만 손해 어쨌든. 아 보고 있어요. 아니구나 자기 와드구나. 아, 봤네요. 네. 아 헤카림 제드가 내려오면서 바텀 쪽은 어쨌든 뭐 핫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탑을 보게 되는데 힘들어요. 이렇게 탑은 확실히 킬 한 번 이렇게 주도권이 넘어가면 다시 뺏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피지보다 헤카림이 유통기한이 길어요. 헤카림이 한타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피지는 사실 근접 AP의 어떤 한계점을 좀 가지고 있는 제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잘 크지 못하면 큰 무게감은 없다는 거죠. 네, 지금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고 뿅 뿅. 아이고 좋네요. 자, 글로벌 굴드는 뭐 근소하게 앞서나가고 있으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네. 히카림 장인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 이건 지금 누군가 와서 풀어주기에는 또 풀어주기에도 힘든. 근데 지금처럼 그냥 몸살이면서 네. 한타 페이지로 넘어가기를 바라야죠. 그렇죠. 그거 외에는 사실 지금 한타에서 큰 역할을 PG보다 큰 역할을 해주는 것밖에는 사실 딱히 답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탑 밀고 이동하는데 피즈도 뭐 금방 밀기 때문에 어? 순간이동? 자 피즈 내려왔어요! 자 베인! 남이 피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베인은 잡히고요. 와 데미지가 피즈 엄청나죠. 순간이동 피즈 확실히 근접 AP가 아 와드 받고 네. 오는 건가는 아 근접 AP가 초반에 그 컸을 때 암살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자 그럼 다시 탑으로 가야죠. 빠르게 이동. 피지가 순간 이동까지 있어서 사실 전멸에 대한 어떤 그 니즈가 없거든요 피지는. 그렇죠. 장난치기 재간둥이 때문에. 그래서 텔포를 들었던 거고요. 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텔포가 두 번 다. 이 2킬을 만드는데 텔포가 둘 다 사용됐거든요. 굉장히 귀여워요. PG가 물고기인가요? 심해어. 심해어인데 물고기를 먹는 건가요? 심해어일 거예요. 심해어니까 물고기겠죠? 아, 그러니까 자기 애완동물한테 밥을 주는 건가? 밥 먹자고 애완동물 던지는 게? 뭐 어떤 컨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토리를 제가 정확히 읽어보지 않아서 뭐 정상은 아니에요. 아무튼 캐릭터가 인간은 아닙니다. 네. 누가 봐도 개구리라고 하네요. 개구리요? 프록스? 와 원콤이네요? 아. 근거리 미니언도 원콤이에요. 예 미니언이 워낙 강력하죠? 비주 자체는 근데 어쨌든 근접 AP라는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와 진짜 세요. 진짜 세네요 딜. 예,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라인 푸시력도 좋아지고 니신. 자 아까는 헤카림이 좋은 대처로 살았거든요. 이번이 중요하죠. 지금은 왔어요. 와 순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때 피하는 센스. 와 이거 되게 재밌네. 와 이거를 이속으로 피할 수가 있네요.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와 느려지는 걸 빨라지는 걸로 케어했어요. 지금 올라올 때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되게 신기. 이야 이게 헤카림의, 이게 장인이에요. 이게 이게 장점이구나. 헤카림이 헤카림의 궁극기가 다 씹어요. 아 시식이 무시. 네, 그게 있기 때문에. 아 그걸 이용하는 거구나.
진짜 똑똑하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망한 건 망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건 맞는데. 망한 건 맞는데 어쨌든 망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리신이 탑 이렇게 미는 동안에 다른 라인이 어쨌든 이렇게 밀어주니까 2차까지. 미리 2차까지 밀었어요? 네, 미리 2차까지 밀었어요. 아까 사실 첫 번째에도 헤카림이 살았잖아요. 헤카림이 그 다이브 치기 좋은 챔프지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제드가 있어서 네, 와드 있거든. 와드 있거든요. 와드 있거든요. 자 피지 네 안에 제이스가 와서 일단은 우리가 도망갑니다. 말씀드린 건 계속 말씀드리면 아까 뭐 미션이 다이브였잖아요. 다이브하기 좋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도망가기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헤카림이 확실히 지금 두 번의 다이브를 잘 피했습니다. 궁극기로. 자 일단은 뭐 상황은 피즈가 좀 흥했고 이쪽 편은 제드가 좀 흥했고 뭐 이런 상황이죠 지금. 야 조금 흥했다 예, 조금 흥했다고 하기에는 CS가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그러니까 그 헤카림이 흥한 만큼 제드가 망했어요. 아 제드가 흥했어. 아 헤카림이 망한 만큼 제드가 흥했어요. 아 돌려 까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아 까는 게 아니라 아 맞네 아니, 사실이니까 망했잖아요. 예. 그게 뭐 실력이든 뭐 운이든 어찌됐든 아,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사람이 게임하다 보면 말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헤카림이 망한 만큼 제드가 흥해서 어느 정도 네. 밸런스 맞아야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확실히 제드가 흥했을 때 굉장히 무섭다. 아 말도 안 되죠. 미드가 무게가 더 있는 이유거든요. 그렇죠. 로밍도 갈 수 있고. 와 근데 진짜 CS가 경이롭네요. 헤카림 아직 제드요? 네 아니 요새 그 NMA 중계 같은 거 하시잖아요. 네. 프로들이 이렇게 나와요? 15분에 200개가? 오히려 프로들은 나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워낙에 박빙에 그렇죠. 서로 견제하니까 오히려 아마추어 경기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15분. 오늘 NMA도 거의 분당 10개 넘어가게 먹던데. 와, 저 처음 봤어요. 저 롤 시작하고 지금 15분에 200개 처음 봤어요. 이제 20분에 220개, 230개 봤는데 굉장히 쉽진 않은 거죠. 네. 쉽진 않아요. 오히려 프로들 경기에서는 프로들 경기보다 솔로 랭크가 힘든 게 프로들은 사실 의도적으로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먹여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시팅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스스로 잘 먹고 있죠 지금 굉장히 제드가. 와. 아 이건. 와 피즈 상대 헤카림이거든요. 아 도망 진짜. 어? 야. 와. 야 동왕이 잘 아 이거 바꿨어야 돼 미션을. 야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어. 약간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머리끄댕이 잡고 싶은데 진짜 저 호박을 베끼고 싶은 느낌? 진짜 도망이 잘 갔나? 네. 아 미션을 세 번 도망가기 이런 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미션 성공인데 아쉽네요. 네. 근데 그런 건 또 뭐 의도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이길 수 있는데 일부러 도망가고 세 번 도망가고 그거 괜찮다 있어서. 일부러 물리고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작이 가능해서 네 어 물에 가면 대박. 자, 아 피즈의 와 세긴 세네. 피즈 탱크 오고 있지 않나요 지금? 맞죠? 왼쪽에 왔죠? 근데 이 종료 한쪽 종료 피즈가 온 걸 알아요 그리고. 왜냐면 이거 이동 아 미니언이 보여줬어요. 아니, 테이프를 탈 때 아 테이프 탈 때 보여요 여기 원래 그 표시가 나죠? 네 들어갔죠. 들어갔다고 테이프 타면 자이라가 박신나 먹었어요. 어. 이게 서포트쇼 뭐야 지금? 이지가 1,300원 있어요 자이라가. 어 집에 가면 뭐 기계 안 가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이브. 자이라 다 죽었네요. 자이라 죽고. 헤카림 다이브 나왔어. 첫 다이브인가요? 첫 다이브인가요? 야 복수하나요? 어 어떡해. 아이고 잡는다. 아 이게 아닌데. 여기서 죽으면 이러면 이득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공 아니에요. 이니시 에이팅이 그런 걸로 보이는 다이브가 다이브인 거지. 이거는 뭐 먼저 들어간 거라 팀이. 야 느낌이 예. 따라가는 느낌. 이거는 오. 아 이거 괜찮네요. 야 이거 진짜. 오. 와 운도 없다. 물리면은 여기서 터지나요? 집에서? 아 여기 물렸어요. 여기서. 물리면 그냥 여기서 제자리 찾았죠 방금. 아니 맞아도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걸 안 봐서 모르겠네요. 어 근데 이거는 피즈가 좀 운이 없네요. 근데 혹시 피즈 좋아하세요? 피즈 뭐요? 위주로 얘기하시는데. 저 아니 피즈가 흥했으니까 헤카림 위주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 헤카림 위주로 말하고 싶은데 헤카림 망해가지고 에이 아직 멀어. 아니 이건 있어요. 장인이 망했을 때도 방송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오 아 망한 거 망한 거고 흥한 사람이라도 흥이 줘야지. 아 재밌는 장면이었으니까. 네네 맞아요 에이, 우리가 살고 봐야죠. 아 그렇죠 에이. 장인 어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인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 아, 그럼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모듈. 아 이러다가 또 헤카림이 잘한 장면이 있어서 잘한 장면을 말해줘야죠. 한타 때 확 달라집니다. 아니 헤카림이 잘했는데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잖아. 에 맞아. 아 제드 CS는 지금 경이롭네요 정말. 제드가 뭐 로밍을 안 갔다거나 라인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와. 할 거 다 하면서 CS가 231개. 와.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이는 거 다 잡는 거야 지금. 와. 다 먹는 거야 계속. 근데 그거를 네. 또 람머스가 뭐라고 안 하죠. 왜냐면 자꾸 좋으니까. 에이. 그 람머스가 킬을 2킬이나 먹어서 아이템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태양불꽃 망토 직전이고. 피즈는 지금 광해거, 헤카림은 정령 영상 준비하고 있죠. 제드님이 아, 그 카오스 때 아나오크님이에요? 네. 어. 잘하는 동생. 잘하는 동생 두었네요. 제드랑 잘 어울려요. 애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장, 그 성격이 약간 장비 같은 스타일. 아. 오. 무식한 스타일. 자. 잘 피했어요. 또 도망? 와. 벌써 도망 세 번째. 방금 약간 느낌이 네, 세 번째 도망. 점화까지 네 번째. 네 번째인가요? 네, 점화까지 끌어낸 느낌이에요. 일부러 분명히 미리 쓸 수 있었거든요. 스킬 다 빠졌을 때. 미리 쓸 수 있었죠. 야 타이밍들이 와요. 도망 잘 가요. 아 미션을 만약에 도망 다섯 번 했으면 진짜 성공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어떤 느낌이죠? 보세요. 지금 피즈는 계속 헤카림이 따라붙고 있는데 2등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컸는데 그걸 팀에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제드는 내가 큰 만큼 다른 라인에 계속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게 차이에요. 텔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즈는 텔포로 초반에 한번 2등 준 거 빼고는 사실은 어떤 그거를 전체 판을 자신들의 팀으로 가져오는데 실패를 하고 있고 네. 제드는 지금 막 카운터 정글이 장난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와 그냥 상대 정글 막 다니네 혼자. 네. 와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녀요. 그렇죠. 피지 봤죠? 자 한번 도발 있거든요. 내려오면 도발 올렸는데 안 죽죠? 세요 지금. 와 남미. 자 물감옥. 나 방호. 아이고 제다리 불렀고. 나. 하지만 살아 들어갑니다. 이런 동안 헤카링 또 복구하고요. 네. 그래 헤카림이 지금 뭐 망했다고 망했다 이제 1킬 2대시에요. 안 망했어요. 네, 이 정도 평타일 정도지. 상대가 좀 흥한 거지.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제이스가 망한 거예요. 아 그러네. 제이드가 훨씬 무거웠었는데. 상대적인 걸로 봤을 때 망한 거고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망한 거야. 에이. 이 정도면 평타 이게 뭐가 시험에 시험으로 따지면 86점? 아 20분에 2%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아니에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맞아요. 덜 망했어요. 오히려 좀 더 성장한 피즈를 잘 마크해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1대1에서 궁 쓰면서 도망가면서. 와 무빙 호크 피할 수 있나요? 쿨 왔나요? 아 죽었죠. 네. 얘가 이러네요. 네, 딱 알겠어 어떤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죠. 약간 장비. 그러니까 좋게 얘기했어 장비. 견적 안 지고 들어갔다가 죽든 말든 어떻게 한 명 죽긴 죽는데 죽을 땐 또 이렇게 화끈하게 죽어주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술 좋아하고 네. 여자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약간 호기가 호기롭다. 네. 패기. 네. 패기. 이제 패기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친구죠. 어, 좋아요. 두 명이 다 좋아요. 자, 헤카림! 이게 헤카림이에요. 이게 헤카림이에요. 헤카림. 어, 리신 따라가면 안 되는데요. 자, 상어다. 남이 죽고. 어, 근데 피지 너무 세요. 라머스 점화 걸렸어요. 헤카! 우와! 죽긴 죽었는데 막 맞아 궁극기 굉장히 멋있었어요. 멋있었는데 킬톡 없어도 멋있으면 돼요. 아 그런 거 있어요. 뭐 있으면 돼. 예전에 잉크에서 만보기가 뒤로 엎어지는 춤 췄잖아요. 사실 그게 뭐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아파요 되게. 아파. 그 후유증도 심해요 나중에 나이 들면. 근데 멋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만보기가에서 약간 멋있는 게 덜 멋있었어. 80점으로 멋있을 수 있는 거 50점밖에 안 됐어. 그니까 그건 백인이 해야 돼 백인이. 아 인종. 근데 그거 아세요? 네. 만보기 외국 나간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왜 만보기는 한 번도 외국 나간 적이 없어요. 외국 사람 아니에요? 외국 사람 아니에요. 순수 한국인이에요. 아예 그거 아닐걸? 순수 한국인이에요. 안 섞인 거예요? 아니요 혼혈이는 맞는데. 아 혼혈이는 맞고 외국에 한 번도 혼혈이는 맞지. 혼혈이는 맞아야지. 순수 한국인인데 외국 나가도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영어도 잘할 줄 몰라요. 그때 그래 보여. 영어 잘 못해 보여. 순수 한국인이에요. 네. 오 죽겠는데 그만 가야죠. 한번 아까 이러다가 전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만 가야죠. 네. 어 지금 경기가 11킬 네. 9대스인데
장인팀이 글로벌 골든 앞서고 있어요. 앞서고 있어요. 그 원동력은 제드의 CS. 네. 와. 제드의 성장. 거기 타워 두 개. 네. 헤카림은 이제 빙하의 장마. 얼곤 가려고 하나요? 얼곤 아니면 얼어붙은 심장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얼곤을 가죠. 얼건은, AP 상대니까. 얼곤은 갈 것 같네요. 상대가 오레이디까지는 아니니까. AD가 강력하고 이즈레드 굉장히 잘 큰 네. 것도 아니고 제이스가 되게 아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얼곤 자체도 방어력이 있긴 있는데 푸아보다는 좀 덜하죠. 푸아는 사실 뭐 오라 상대 네. 공속을 낮춰주는 오라도 있고 이래서. 상대가 딱히 공속 위주의 원딜이나 이런 것도 아니라서. 얼건이 맞는 거 네, 얼건이 맞는 거 같아요. 재사용 대기 시간도 이렇게 되면 얼건과 함께 엄청나게 정밀영상과 또 시너지 낼 수가 있고. 근데 헤카림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5분이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은 그냥 무난하게 큰 거예요. 이러면 한타 때 힘 내거든요. 헤카림 같은 경우에는 한타 때 이 정도 템이면 뭐 헤카림 네. 역할을 못한다는 정도 아니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우와 막 이 정도 막 뭐 안 죽네 뭐 이런 건 아닌데 어우 야 이 정도 하고 죽겠죠. 오 하고 죽고 있겠죠. 멋있네 멋있네 네. 멋있네 뭐 이 정도죠. 야 이니시 잘했다 하고 이제 뜨겠죠. 네 그렇죠. 네. 약간 적당히 잘 성장한 말파이트 느낌 나는 거예요. 아 근데 게임의 지금 포커싱이 계속 제드의 CS에 가요. CS 300개 이제 거의 와. 분당 100개 분당 10개를 넘었죠. 네. 제도 혼자서 계속해서 이렇게 라인 푸시하는 거. 요즘에 전형적인 소리 푸시. 못 잡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나요? 비제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와! 서로 이거 보세요. 타임 보세요. 와! 오, 야, 비주. 진짜 세. 와! 그니까 이거 믿고 간 거네. 예. 궁한타, 근데 남버스 왔어요? 어? 전멸까지 쓸 정도 아니지 않았나요? 아, 모르니까. 예. 그만큼 피지가 무섭다는 얘기예요. 네. 서로 잘 큰 챔피언도 둘이 없습니다. 와 방금은 제드랑 피지는 진짜 명장면이네요. 명장면이었어요. 네. 존야를 그러니까 의식을 못하고 백헤일! 아 박헤일 아니.. 어. 자. 남이 녹았고요. 남이 녹았어요! 정도지? 아 근데 앞쪽에서 베인이 자이라한테 묶여있어가지고 여기서 예, 이긴 둘이 진짜 시간 잘 끌었는데 딜러가 없었어요. 딜러가 없었어. 반대로 얘기하면 자이라가 자기를 희생하고 잘 묶어놨네. 네, 잘 묶어놨어. 이거 네. 만약에 베인이 뒤에서 딜러줬으면은 완전 프레디런이 왜냐면 람보스의 칼입니다. 놀 수 있는 구조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사실 베인 탓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바로 앞에서 자이라가 막 CC 걸고 있는데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요. 무시하고 못 가. 네. 우와. 베인 탓이 아니라 자이라가 잘했다. 그렇죠. 판단 순간적으로 헤일이 날랐을 때 자이라가 왼쪽으로 빠졌는데 그 다음에 왼쪽으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베인을 물고 늘어진 판단. 이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제드는 어쨌든 뭐 한번 전사하기 피즈에게 영혼의 맞다이라고 부르죠. 지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존야를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 궁극기 때는 헤카림은 아울 블레스 아울 블레스 아이디가 아울 블레스 부엉이 숨결 부엉이의 숨결 뭐 이런 느낌. 제가 예전에 그 스타 게임 할 때 처음에 히든 스펠링 몰라가지고 하이든이라고 썼어요. 이분도 혹시 그래서 잘못 친 거 아니에요? 에이. 이제 와서 포장하려고 뒤에 아니, 하나 아니. 왜냐면 이게 아이디가 들어가거든요. S가 두 개가 길이가 근데 그냥 이게 딱 보기에 그 두 개 그 아, 디스플레이상 아울 프레스 해도 아, 되는데 디스플레이상 굳이 S를 하나 뺐다는 건 저랑 비슷한 걸 수도 있고 S를 써도 그 블레스가 그 블레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TH로 그냥 두 글자를 넣을 수 있는 넣을 수 있는데? 자 맞고 자 이제 드래곤 싸움 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네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이제 추후에 여기서 만약에 블루팀이 승리 가져가면 이제는 앞으로 한타 거의 모르는 거고 레드팀이 가져가면 거의 뭐 아 근데 탑이 라인이 너무 안 좋은데요? 뭐 딱 타워에서 앞에서 세이브되는 라인이라 이거 용싸움 반드시 해야 돼요. 문제는 피지예요. 베인이 얼마나 딜을 넣을 수 있을 만한 진영을 잡느냐 그 싸움인데 어차피 탑은 지금 가도 늦어요. 그냥 여기서 한타 해야 됩니다. 네. 어차피 탑은 지금 가도 늦어요. 자 우선은 서로 빼네요. 확실히 헤카림이 지금 신속의 장화에 민병대까지 껴가지고 라인 그 복귀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 다 뺐는데 지금? 제드가 아까부터 이래요. 어?
와드 있어요. 아, 근데 이쪽도 와드가 있어서 알고 있었네. 드래곤 가네요. 그쵸, 탑에 헤카린 보고. 네. 다 빠진 거 보고 그냥 드래곤, 이거 드래곤 줍니다. 아, 이번 드래곤 좀 중요한 드래곤인데. 글로버드 2000골드. 네. 그냥 바텀 미네요. 플리프시하는 판단. 갑니다. 아, 제드랑 피지랑 만날 때마다 살 떨려요. 이지려도 있어요. 자, 자, 람머스 도발! 어, 제드 궁을 잘 피했어! 서로우스! 하지만! 와, 조냐! 제드가 살았어요! 문제는 다음 도발. 우와, 헤카리 공기 제대로 들어갔어요. 베인 살았어요. 자, 어, 베인이 밀었어요. 아, 살아갑니다. 이거 살아갑니다. 서로 하나씩 죽었는데 이쪽은 피지가 죽은 게. 아, 베인 죽었어요. 어, 자, 기력, 기력. 레드 묻었고요. 우와, 궁극기를 아직 안 쓰고 있었네요. 와, 피하고 전사. 와, 제이스 물감옥 계산하는 거 보소. 전멸 쓰고요, 제이스. 자. 자, 이거 포켓 한 방에 안 죽죠? 안 죽는 피죠? 죽나요? 죽을 것 같은데요? 뭐라만 하나? 자, 도망가야 되는데? 자, 이속 증가. 나! 안 죽었어요! 겨우 안 죽었습니다. 와, 근데 한타 패배. 이거는 좀 의미하는 바가 크죠? 아, 시작 자체는 서로 잘 낚았는데 글쎄요, 먼저 상대방이 도착한 것도 사실 보라팀이거든요? 자, 이거 약간 큰일 났습니다. 제이스가 마지막에 좀 잘 싸웠어요. 딱딱 포킹을 맞춰주면서. 그리고 어쨌든 제드가 좀 초반에 많이 맞고 시작하면서 살아 여기까지 잘 뒤로 빠지긴 했는데. 네. 체력이 없어서 딜을 못 넣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드가 자꾸 먼저 물리고 시작하는 구도가 나와서 람머스랑 헤카림이 앞에서 물리는 와중에 싸우고 막 치고받고 가는 와중에 제드 베인이 딱 들어오는 그런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제드가 앞에서 물리는 게 아니라 물려고 들어가요 계속. 그게 좀 문제죠. 네. 공격적인 성향, 장비 같다. 네. 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오, 요무. 요무. 곡괭이 하나 더 갔고요. 아까 그 피지 보고 약간 스노우볼 못 굴린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드 보면은 초반에 그렇게 CS 잘 맞고 흥했던 4킬을 되셨는데 계속 먼저 죽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기가 딜을 한 번이나 더 넣는 게 중요한데. 자, 이제 잘큰 두 명은 바텀에서 놀고 있고 문제는 피즈는 순간이동이 있습니다. 순간이동 있어요, 피즈는. 제드는 없어요. 아, 네카림이 와서 잡겠다는 거죠. 제드와 함께 헤카림이 와버렸어요, 잡으려고. 와, 제드한테 궁극기 꼽아놨어요. 반토 조냐도 있지 않나요. 스킬 쿨 전멸로 빠졌어요. 제드 피 채우고 있어요. 자, 피지가 헤카림 밀어내고 오히려 리신이 왔어요. 아, 이거는 피지가 재간둥이 플러스 조냐 그 타이밍 있잖아요. 우와, 와, 이거 피지가 쩔었어요. 그러니까 피지랑 제드랑 둘 다 스킬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두 개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지가 앞서요, 그런 면에서. 아, 여기서 이거를 재간둥이, 그러니까요, 서로 한 번씩 피하거든요. 와, 다 피했어요, 궁을. 와, 하나도 안 맞았어요. 이걸 재간둥이를 피하고 그 다음 딜로스를 이걸로 만들어내는 게. 그리고 보시면 지금 제드가 빨피잖아요. 안 쫓아가요. 방 그 상황에서도 헤카림 치고 있어요. 아, 이런 판단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피즈는 스킬과 조냐로 두 번 피하고 제드는 한 번밖에 못 피하니까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둘 다 딜러라. 아, 이게 피즈가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이 재간둥이 이거를 얼마나 잘 상대의 궁을 피하느냐. 그렇죠. 거기다가 치명적인 스킬을 피하느냐인데 정말 잘 피해주네요. 거기다가 지금 조냐의 리치베인까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의 딜로스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건. 너무 잘합니다. 네. 힘들었네요. 글로벌 골드도 아직 뭐 역전 뭐 앞서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끊기면은 사실 뭐 한타에서 뭐 크게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기 제일 유리해, 그러니까 유리 게임 자기 팀에. 와, 아, 또 물렸어요. 끝났어요. 자기 팀에서 유리한 사람 있잖아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팀 자체가 유리한 게 아니라 게임은 팽팽한데 유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 제드였어요. 잘 컸단 말이에요, 정말. 잘 컸죠. 잘 컸는데 좀 혼자 한 세 번 놀았거든요. 거기에서 잘 큰 걸 좀 날렸어요. 피지 없이 단타를 하고 있는. 우와, 나미 패스. 자, 근데 리신도 잡히고요. 이제는 이거 지켜야 돼요. 아, 제이스 전멸 판단 좋네요. 제드 이겼어요. 점화까지. 아, 오히려 지금 제드 없을 때 싸우고 피지는 그동안의 이동. 이거는 이제 역전 됐다고 봐야겠죠? 네. 글로브건좀 별치 안 납니다만 한타 구도가 지금 계속 잘 못 싸우시는 사타를. 그 들어가 버려요? 좋냐? 우와. 우와. 그 제드 잘했네요, 마지막까지. 예. 네. 근데 문제는 제드를 이렇게 잡으면 아예 한 명이 있는 것과 한 명이 아예 없는 건 다르거든요. 이러면 그냥 2차 밀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호크 형님이 본인이 마지막에 혼자 호크 형님, 호크 형. 호크 형? 님이. 아, 호크 네. 형? 님이. 호크 형님이 결국에 마지막에 본인이 혼자 타워에 기다리고 있다가 타워 다이브당해 죽었잖아요. 이걸 만든 것도 본인이에요, 지금. 그렇죠. 앞으로는 람머스나 헤카림한테 어느 정도 이니시를 맡겨야 될 시점이 올 겁니다. 네, 자꾸 자기가 먼저 앞에서 한타 구도로 열라고 그러는데 얘 네. 힘들죠. 자, 지금 그렇게 잘 컸다 하던 제드도 결국은 실수를 잘 먹긴 했는데 킬더스는 네. 6덱스가 됐고 오히려 피지가 지금 9킬 4덱스. 왜냐면 아까 분명히 제드가 잘했다고 했을 때 CS도 잘 먹고 라인전도 잘했는데 로밍까지 가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피지가 분명히 로밍을 많이 못 다녔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드가 잘 커서 마무리하나 싶었는데 피지는 참는데 제드가 못 참다 보니까 조금씩 따라잡히네요. 네. 지금은 이제 이미 블루팀인데 글로벌도는 역전했고요. 바로 온 컨텐츠 진짜 잘하시네. 네. 아, 핑과 다 보고 있는데 오라클 좀 먹지. 아 먹구나. 아니다. 자이라 템이 서폿인데. 야. 리안들이 나왔어요. 네, 리안들이 마관 신발. 와, 이러면은 자이라 그 궁 딜도 무시 못하거든요. 무시 못하죠. 네. 거기 조금. 와! 대박! 와! 끝났어요. 우와! 아, 이렇게 싸우면. 피즈? 좋냐? 시간 갈 끌었죠? 잡혔어, 피즈가. 네, 제드가 지금 딜 넣어놔서. 아, 근데 지금 베인이 죽었죠? 와. 베인이 죽고 이지가 살아서. 이거는 제드가 아무리 세다 한들 혼자서 뭘 할 수는 없죠. 와, 대박이다. 자이라. 오. 근데 리신도 지금 그 뭐지? 맷집이 돼서. 네. 리신 아이템 보세요 지금. 아이고 뭐야? 멋지네요. 난도 있나 보겠는데요? 어시가 15어시라서. 아, 이거 한타 시작이 너무 안 좋았네요. 네. 그러니까 먼저 유리하게. 안 보셨어요? 밀렸어요. 이미 밀렸어요. 자. 아, 이거 약간 무리했는데 제드가 뭘 만들었나? 자, 오히려 제이스가. 아, 제드까지 잡혀요! 아, 파랑이즈, 역시 파랑이즈. 후반딜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파랑이즈. 제이스가 또 잘 살았고, 제이스 어차피 수호천사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호천사까지 있으니까 좀 더 어그를 끌 수 있는 거예요, 그 액션에서. 만약에 수호천사가 없으면 조금 더 살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어그를 살짝 못 끄는데, 수호천사 믿고 한 번 더 덜 돌아서는 판단. 결국에 또 억제기까지 밀리는 손해를 입고 맙니다. 방금 또 자이라의 인시가 너무 좋았고 아이템은 점점 더 오늘 그 피지 미션이 있네요. 뭐였죠? 오늘 피지 미션이요? 네. 네, 오늘은 헤카린 장인이었죠? 네. 네. 연기하신 거예요? 네. 아, 굉장히 어설프시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네. 아, 데미지가? 아, 근데 피지 진짜 잘하시네요. 예전에 그 시브맥스님도 장인어른 출연하셔서 오공 보여주시고 피지를 보여주긴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뭐 낚시 위주로 플레이하시는데 예전에 그 시브맥스님 나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도망가서 확 도는 거 있잖아요. 아, 돌아서 한 명 잡고 도망가고 그런 걸 잘하셨고 이분은 아예 자기가 어그로 다 끌면서 물론 이분도 그 상황에 맞게 하시겠지만 같은 피지라도 약간 이런 스타일은 변화는 있네요. 그때랑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때 피지 봤던 거랑 암살형.
먼저 나와요. 오 이거 죽었다고 봐야죠. 이거 오히려 도발을 보면 아무어스가 원콤이 나오나요? 빠지네요. 잘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피지궁이 진짜 쿨타임이 1분 정도도 안 되거든요. 네. 딱 1분이네. 거의 1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 70초 이러면 엄청 짧죠. 사실 부담없이 쓸 수 있죠. 그렇죠. 거기다 지금 피지가 가고 있는 템이 얼건 아닌가요? 얼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소천사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상대가 오레일이고 소천사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어글이 중요하니까 수호천사로 알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런 수호천사 하면 진짜 와 그러면은 조냐로 한번 어글 끌고 스킬로 한번 어글 끌고 그렇죠 수호천사로 한번 살아나고 네 와 거죠. 갑니다 아 리치벤이 이제. 있네요 네 제가 그렇죠 뭐 그렇죠 미드 갑니다 어 약간 위험해요 얼건이라서 이거 얼건이라서 도망 또 도망궁 스킬 써서 일단 도마 네 그 베인도 빠르게 소천사 나왔어요 지금. 아 오빠 잘 아. 제드가 이렇게 맞고 시작하면 답이 없죠. 이건 차라리 제드가 소천사를 가 티아베스 같네요. 이거 히드라 가려고. 와. 이건 차라리 제드 소천사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져가라 왜냐면 제드 체력이 없기 때문에. 아 보고 있는데 늦어요. 아, 딜이 빨라 딜이 나와요 바로. 에이. 페이 늦었어요. 늦었어요. 피했네요 그것도. 네 피하고 아무도 안 맞았습니다. 힘들어요. 아 바로 미드 가죠. 자 보 아 용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네. 네 용 먹고. 수호천사 나왔어요. 네. 정교준으로 용 딜해주고. 지금 제이스랑 피지가 딜이 안 나오질 않는데 수호천사 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상대 입장에서는 누굴 타겟팅을 잡아야 될지도 막막한 상황이죠. 자이라는 와드만 잔뜩 샀죠 지금 오라클이다. 어차피 뭐 지금 우리가 이대로만 유지. 아 와드 보세요 이거. 와 미니맵 봐요 이거. 거의 모든 부시는 다 박혔거든요. 이거 봐 이 차이 봐 지금 이 시야 차이 보세요. 모든 부시가 다 박혔어요 지금. 다 박혔어요. 하물며 평지에도 박혔어요. 근데 와드 또 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자이라가 리안들이 가는 구간에 뭔가 와드 로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와드는 꼽을 때로 꼽으면 간 거죠, 저것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아, 글로벌드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요, 생각보다. 아, 정도적으로 지금 옷가게 한번 긁어주고. 자, 지금 피지가 보쪽 백도 하고 있고, 이든 이미 억지가 깨진 상태고요. 아 이거 못 막아요. 네. 사방을 풀풀푸시하고 있어서 피저 어차피 순간이동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막을 수 없다는 게 중요해요 또. 네 어느새 잊혀진 오늘의 장인 헤카림. 아 맞다. 딱히 해줄 게 없어요 지금. 그래도 다행이네요 신발이라도 신속이장 신어서 빨리 보여요. 아 신속해요. 어? 자. 자 피지 탈포거든요. 피지 탈포거든요. 에이 이거는 이후. 안 들어. 못 들어요. 못 들어요. 피지 때문에 못 들어와요. 무서워서. 피지 다 넣. 막 들어왔어요. 피지 소천사 한번. 사이라 궁극기. 아 상대 안 돼요 이거. 에 피지 조냐 있거든요. 조냐 있거든요. 트리플 키. 우와. 허드락 키. 우와. 수호천사로 살아. 조냐도 안 썼어요. 끝났어요 이거. 1분은 피지의 장인이네요. 그 혹시 상대가 누구였죠? 아, 오늘의 장인 헤카림 올블레스님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경기 1부 마무리해봤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근데 네. 다행인게 일반 피지에게 잡힌게 아니에요. 아니 아이디부터 피지잖아요. 아이디가 피지인데 어떻게 얘기해요? 일반 유저가 피지를 해서 그 사람한테 진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나라 장인, 그래도 장인한테 진 거야. 그 우리나라 거의 최고 피주예요 이분이. 뭐 우리나라, 그렇게 되겠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꿈 피즈님의 피즈 플레이 화려하게 감상을 해봤습니다. 잘했어요. 잘하셨고 네. 사실 1경기는 딱히 보여준 게 없어요. 2부 때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피즈 잠시 2부에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한 게 없다고 말하기에는 헤카림 도망을 잘 갔어요.
도망 갔어요. 더 심하게 벌어질 수 있는 라인전을 도망하는 기계 막히게 갔거든요. 도망 사실 도망밖에 할 게 없었어요. 저 도망도 장인 아니면 못 갔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탈옥수들은 잡히면 끝이잖아요. 근데 신창원이 왜 네임드냐면 잘 도망가서 그런 거거든요. 신창원은 잘 도망가서 네임드가 아니에요. 이거 꽃난방. 아 맞네요. 예, 그런, 예, 그렇네요. 유행시켰죠. 유행시켰죠. 네. 아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모지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